전문가 시선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곽부장의 곽영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오늘 현재까지 금일 강세 업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오늘 방한 소식 때문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LNG선 기자재 부분입니다. 국내 조선사 카타 프로젝트 발주 본격화 영향 때문에 관련주들의 어떤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관심이 좀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폐배터리 관련입니다. 전기차 사용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점차적으로 나올 것이다. 테슬라에 이어서 삼성도 폐배터리 산업 진출 추진 보도 등이 있었고요. 뭐 글로벌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들도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한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 이런 부분들이 2030년에는 540억 달러 상위 추정 예상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네.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뭐 중형주 같은 경우에는 MPC라든가 영화테크 그리고 파워로직스, 이지트로닉스, 기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좀 더 시장 상황을 좀 고려해서요. 최근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사업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멘텀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전개 마진의 강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하반기에도 러시아산 화석 에너지 금수 조치에 따른 전개 마진의 강세 지속 이런 부분, 특히 유럽의 러시아산 디젤 의존도가 보다 컸기 때문에 아시아산 디젤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업체 중에서 SK이노베이션이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요, SK온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뭐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신규 가동으로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에 하회했던 SK온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신규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사업 가치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도 주목이 된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어떤 차트 수급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내용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드리면 가격이 좀 싸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3개월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가가 33만 5천 원인데요. 현재 지금 23만 7,500원이지 않습니까? 계리율이 40%가 좀 넘게 나오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 싸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수급적인 요소를 최근에 좀 확인해 보면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 수급, 합산 수급이 대단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쇼크업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함께 유입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뭐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 추세도 살아있고 단기적 추세도 살아있으니까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특히나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장한 차원에서 폐배터리 관련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3만 7천 원입니다. 7,500원, 8천 원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33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1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